오늘도 그린라이트를 함께 밝혀줄 분이 나와주셨죠. 네, UDT 출신 악마 교관부터 열심히 불을 지른 매기남까지 마성의 남자입니다. 덱스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인기 진짜 많으신데. 아, 아닙니다. 여기 나와주셔가지고. 제 표정 왜 이래? 뭐 미술. 오케이, 여기서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할게요. 야. 이 세상에 네. 코쿤, 주우재 둘만 있다. 그러면 누구 선택하겠어요? 죽는다고 했잖아요. 백스 일부러 안 넣었어. 그치, 그치. 아니. 콧대가 진짜 예술이다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돌상인 줄 몰랐어. 어, 우리나라 아니 무슨 말 생겼어. 근데 약간 대시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? 요즘 인기 좀 많으셔가지고. 요즘 뭐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. 아, 그렇지. 아, 의도치 않게 자꾸 뭔가의 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인이 밥 한번 먹자 했는데 거기 갔더니 누가 막 꼬셔가지고 옆에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. 정확해요. 여자분이 있고. 아, 어떤 아 왜냐면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. 아, 아, 우리 겪었던 메타들이잖아. 야, 너도 알잖아. 아, 왜? 너무 아, 별거 없다. 오랜 세월아. 진짜 다 그냥. 아, 아니, 근데 이거 레퍼토리예요, 이게? 아, 레퍼토리. 아니, 진짜로 지금. 그게 한 1절 정도. 아니, 믿지 마요, 지금. 자꾸 왜냐면 오빠들은. 반성기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, 반성기 오는 거랑. 자연스러운 2차 검증. 아, 그럼. 아이고, 25년 전. 징글징글. 6.25 때 형들한테 살려주세요, 제발. 덱스 씨가 컨텐츠 이런 거 보면 왜 네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멋, 가오잖아요. 네. 그 돌잡이 때 가오를 잡았다고. 그 남들은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 이러고 있었다고 돌잡이 때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살면서 좀 멋스러운 걸 중요시하고 아, 내가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럼 혹시 좀 이런 걸 중요시해야 좀 멋있게 연애해야 되고 막. 저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딱 헤어질 때. 우린 여기까지 간다. 이러고 가고 아, 안 매달리고 절대 뒤에 안 잡고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지. 이렇게. 아니, 진짜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게 저는 무조건 이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딱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. 딱 하나만 부탁할게. 장난으로라도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지 마. 어. 나는 그렇게 말하면 두 번 다시 안 본다. 가오가 덕지덕지 내가. 장난으로 한 번 할 수도 있지. 진짜 성을 때 한 번 할 수도 있지. 너무 장난치고 싶겠다. 해, 여. 여라고 했어, 여. 하이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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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이해져. 미백 하자고, 미백. 그럼 덱스 씨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헤어져라고 해서 네, 네. 단호하게 딱 끊어냈어. 그 다음에 다시 매달린 적 한 번도 없어요? 제가 매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면 형은? 나? 나 일단 꿀치. 우리 다 있다고 뭐 아, 그때 다 얘기했잖아. 헤어지시겠다면서 옆에 찾아가고. 저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본인이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은? 제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. 제가 헤어져 하면은 정말 이제 두 번 다시 안 봐야 되는 사람. 비율이 뭐가 더 높아요?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, 차인 거? 제가 헤어지자고 한 게 좀 더 많지 않나. 아, 너도 그렇지 않아? 나는 난 대부분이 내가 한 거야. 아, 좀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하라고. 물어볼 때. 아니 형, 우리끼리 자체 여기 있어요, 자체 컨텐츠가. 부스가 하나 있다, 부스가. 코너 설코 나오고 계시는 줄 덱스 씨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네. 주셨으니까 여성분들 참고하세요. 쉽게 질리신다고. 아, 쉽게 질린다기보다는 네, 옛날에 연애. 쉽게 식는다, 사랑이. 네, 템포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템포가 이제 상대방과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서. 어쩔 수 없어. 우리는 잘 안 죽잖아. 아, 제발! 제발! 우리 쪽으로 올 거면 확실하게 그래. 오는 게 좋아. 네.